안녕하세요.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역발행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저희 세무조사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는 저도 관리를 하는 업체들이 많지만 세무조사나 소명 때문에 큰 타격을 입고 사업에 많은 이제 위험을 안고 가시는 분들이 생기는데요. 이 실제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저희 의류를 판매하는 거래처 A 쇼핑몰인데요. 간이용 수증이라고 표현했지만 장기를 수취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격 증빙, 즉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하지 않고 실제로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필요 경비로 넣어서 신고를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신고 이후에 저희가 단순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 매입 그리고 부가율을 이제 고려를 하는데요. 그 부가율이 실제로 일반 다른 평균 다른 쇼핑몰보다는 많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조사가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실질로 매입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장기와 그리고 기타 거래 명세표 그리고 관련된 대화 내용부터 문자 내용 여러 가지들을 특히 그리고 금융 증빙까지 해가지고 제가 입증받을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상대편 거래처는 매출 누락으로 되기 때문에 바로 매출 누락 관련된 파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난이 묶이는 큰 세무조사로 번질 수 있는데요. 저희 거래처 같은 경우는 이 거래이다 보니까 실제로 관행상 이 업체와는 매입을 저희가 해서 세금에서 받지 못했지만 입증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은 입증하는 부분을 포기하고 세금을 더 내는 부분을 선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매입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는 충분히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셔야 이런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두 번째를 보면은 실제로 홈택스에서 줘야 되는 매출, 지금은 국세청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PG사 아니면은 기타 저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라는 이런 대형 업체들에서 대부분의 정보들을 역으로 받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 신고 때 저희가 매출을 관리자 페이지에 조회해서 신고를 들어가는데 그 정보들과 저희가 비교한 정보에서 차이가 귀속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차이가 날수 있는데 이런 소액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근데 조사가 나왔었던 부분이 저희 쪽에서 새로 입점했는데 체크를 하지 못하고 누락이 되었었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다고 소명 및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는 저희 쪽에서 준비를 못했었던 부분이라 바로 그냥 세금 신고를 다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가 생겨 이 부분은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조사까지는 가지 않고 소명으로도 많이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무조사라는 건 불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장부를 기장하고 관리하실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례 두 가지는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